자라나는 씨,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.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. 어떻게 됐을까요? 그냥 별일 없으면 씨앗에서 싹이 터서 자랐겠죠? 씨앗은 땅에 뿌려놓으면 금세 자라더라고요.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랐는지 모릅니다.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나달이 맺히겠지요. 곡식이 잘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됩니다. 예수님, 우리 논에도 벼가 잘 익고 있습니다. 우리 밭에는 오이가 열렸어요. 그럼 하느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? 추수한 곡식인가요? 그것은 겨자씨 하나과 같습니다. 겨자씨라면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? 하나님 나라인데. 겨자씨는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심어놓으면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하늘 나는 새들이 와서 쉴 만큼 됩니다. 전에 나한테 내 눈이 깨알았다고 놀렸지. 예수님 말씀 잘 내가 들어. 내가 이 눈으로 아주 넓은 세상을 볼 거라고. 그래, 내가 그걸 몰랐네. 자네 눈이 안 본 사이 더 큰 것 같군.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는 것인가?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.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뜻을 풀이해 주셨습니다.